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6절과 1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1장을 보면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나라를 빼앗기고 또 포로 생활을 해야 했었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풍성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11절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바치는 많은 재물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의 번재물이 나는 전혀 기쁘지가 않다. 다시는 내게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와 재물을 금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팔을 벌려 기도해도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그들의 제사와 제물, 기도를 받지도 듣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의 실제적인 삶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부정했고 또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오직 자기만을 위했기 때문이더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온갖 부정과 악을 행하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15절 끝부분부터 보시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한마디로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버리고, 정의를 찾으라는 것이죠. 억압하는 일을 그치고, 오히려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그래야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뭡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이 바친 제물만이 아니 아니었습니다. 제물보다 먼저 받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벨이라고 하는 한 인격체였다는 것이죠. 그 말은 곧 하나님은 제사 자체보다, 재물 자체보다 먼저 받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회장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평가받는데 그 말은 곧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의 모습과 더 나은 인격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인격과 행함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인의 인격과 삶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에 말씀해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한마디로 가인은 분내는 인격이었고 선을 행하지도 못했고 죄를 다스리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재물을 보시면서 제사를 받고 안 받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재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보시면서 그 사람의 충성과 그 사람의 정성과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물은 좋은 것이었는지 몰라도 그들의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지 않으실 수못 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예물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형식보다도 내 삶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고 또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실천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의를 버리고 정의를 쫓는 그런 모습으로 미움과 다툼이 아닌 사랑과 평화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드리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